김종 씨 이제 자유롭게. 동생들이 다 형 생각해가지고. 동민이 형. 화이팅. 와 엄청 깊네. 엄청 깊어. 와. 이거 뭐야? 여기서 어디 갔어 얘네? 김 어디 갔어? 저 앞쪽 옆에 꼬마가 따라간다. 어 그게 안 돼, 그거 안 돼. 왜? 에이 그렇게는 또 반칙이지. 야 그랬으면 그랬으면 이러고 오면 안 됐지. 아 그. 저 옆집 꼬마 봐, 진짜 최악이야. 저 옆집 꼬마는 꼬마야 행복해? 아, 다 저기 있었어. 오. 오, 오, 야 얼음 얼음 왔다 갔다 해. 오, 얼음을 밀고 있어? 얼음 밀었어, 우와 우와. 우와, 판이 움직인다. 야 머리 좋은데? 이렇게 얼음을 이용해서 저를 밀어서 내가 저러 가서 손을 집으면 돼. 맞아. 그렇지. 와, 김치는 오, 있어야지, 김치는. 우와. 우와, 머리 써, 이 사람이. 어? 오케이, 간다, 간다. 오! 오, 뭐야. 머리 써, 이 사람이, 니는. 우와. 됐다, 빨리 가야 된다. 아하! 와. 와, 이 형은 다 갖고 왔어, 진짜. 와, 와. 아, 오랜만에 너 같이 밥 먹네. 술로 다 받은 게 딘딘이야, 그러면? 치킨 먹이 맛있겠다.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먹었는데. 어, 굴이 엄청 많다. 어, 굴 냄새 엄청나.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와, 굴의 향이 완전히 난다. 학원을 가봐. 요리 한 번. 아이고, 좋아라. 아 근데 진짜 1박 2일 아니면은 식판에 밥 먹는 거 진짜. 학교 다닐 때 먹고. 맞아.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식판에 밥 안 먹었어? 우리 보온도시락 사도. 형 보온도시락 겨울에 보온도시락. 도시락 싸서 다녔으면 메뉴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 나눠 먹어요?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어. 짝꿍이랑 아니면 앞뒤랑. 괜찮다. 그래가지고. 형 라면 싸우는 애들은 없었어? 라면? 라면은 다 뿌려주잖아. 아 그냥 컵만 먹으면 뜨거운 물이 없었어. 아 진짜? 어. 우리 물이 없었을걸? 우리 물이 없었을걸? 물이 없어? 학교에? 정수기가 없던 시절이니까. 아 그럼 우물 가서 먹어? 우물? 수돗물 먹었어. 아. 수돗물, 수돗물. 어. 밖에 체육 그죠? 수돗가에 가서 해갖고 아 이러고 먹었지. 머리 감고 세수하면서 뭐 그까지 다 먹는 거지. 수돗물 진짜 많이 먹었어. 응, 나도. 이렇게 저기 멀리서 보는 건데 그게 기분 탓이겠지? 그 OBYB로 나눠서 저기 밥을 먹지. 앞으로 밥 먹을 때 레크레이션 대용으로서 젊은이 늙은이 젊은이 늙은이 이렇게. 좋다. 그 아주 말이야. 어? 젊는 젊는. 그러면 저기 딘딘이 제일 기다리는 시상식 가잖아. 제가 지금 뭐 거의 뭐 교회 다니는데 백일기도 들어갔거든. 내 수상 소감에 응? 감독님들 다 나옵니다. 다 준비했습니다. 내년 연초부터 계속 우승상만 노리고 있었거든요. 일단 상상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연예대상에서 나 연정은 시상 때 올라갑니까? 나는 올라가고 싶은 상은 하나 있어요. 어? 어떤 거 어떤 이게 솔직한 거? 이게 솔직한 거야 진짜로. 올해 프로그램상. 올해 프로그램상. 아. 크, 다르네, 확실히. 올라가고 싶어.
어? 딘딘이랑 확실히 달라. 아,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 아, 보다 개인보다는 팀을 생각하고. 아, 진짜 한 1년간 우리 이제 스태프들이랑 같이 이제 네. 우리가 동고동락을 네. 했잖아. 진짜 이 팀은 최고다. 와. 진짜 이 팀은 최고다. 와. 아, 진짜 최고야. 어이씨, 한 명씩 이름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아, 진짜? 모든 것이 체계화되고 이런 게 확실히 13년 이상의 이 팀의 저력이 진짜 대단하더라고. 아, 수상 소감. 야, 우리. 니가 박수 받는 거야. 우와는 다르게. 하고 싶은 말 있어? 어? 우수상은 형이 받아라? 우수상은 형이 받아라?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 최고의 프로그램상 수상자는 1박 2일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더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박 2일 김선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상을요 꼭 받고 싶었습니다. 네. 최우수상을 제가 이렇게 아 1박 2일 제작진 수많은 스태프분들 굉장히 고맙습니다. 우리가 누구? 1박!